건너지 마요. 와라 거기에 게 있어. 오 개다 개. 가져와 새우. 새우도 있어? 새우 샀다고? 아니 있잖아 우리 집에 새우. 주달라고 해. 이게 남을까? 네가 가지고 와. 정말 엄마 시켜 먹이야. 어? 너가 가져오면 되잖아. 새우 다 해? 오. 아니 기다려봐. 누나 게살 발라준다 빨리 먹어. 리얼한 다리님의 삼겹살 먹방 이제 시작합니다. 두 달 실방을 쉬었을 때 실방 느낌으로 찍었었죠. 생방송이야. 딸은 속지 않았는데 아들은 속더군요. 누나 때문에 내가 안 보이잖아. 아들이 진짜 유튜버가 되려나. 고기는 항상 남편이 굽지요. 잘 구우니까요. 아니고 저희 집에서 삼겹살을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삼겹살 구울 때 김치 꼭 같이 구우세요. 정말 맛있어서 상추가 필요 없답니다. 요즘 집에만 있어서 너무 우울한데 이렇게 먹으면 좀 위로가 돼요. 펜션에 놀러 온 것 같고. 애들이 잘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다니까요. 편집하면서도 침이 꼴깍꼴깍 아는 맛이라.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딸 바보. 삼겹살 굽는 소리가 마치 비 오는 소리 같기도 하죠. 그래서 비만 오면 그렇게 땡기나 봅니다. 딸이 요즘 키가 크더니 엄청 먹네요. 근데 또 얼었어. 물로 해동 좀 시켜줘. 아씨, 먹여! 어우, 성질머리 하고는. 짜나주라고요. 짜나자고 하는 줄 알았네요. 어우. 저희 부부는 이렇게 가끔씩 반주를 합니다. 동갑이라 친구랑 한잔하는 느낌이 든답니다. 역시 고추장이지. 삼겹살은 고추장이지. 여러분들은 베란다에서 먹는데도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가족 정말 잘 먹죠? 이렇게만 먹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캠핑 온 것 같네. 완전 좋구만. 새우 뜨거? 새우를 같이 구워 먹으면 새우를 까줘야 된다는 사실. 두둥. 아 이래저래 뭐 까느냐고 먹지를 못하네 진짜. 일단 물다 까서 먼저 구워. 나는 뭐 구우면서 뭐 먹어. 먹었지 너는. 먹어 내가? 어.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었다고? 뭘? 한 번 하나도 안 먹었다고? 뭘? 아 먹긴 먹었지. 그래. 자기도 먹어놓고 좋아? 카메라 켜니까 자기를 해. 아까부터 자기라 그랬거든. 맞지? 애교, 맞지? 애교 부려봐 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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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애교 부려봐. 더 애교 부려봐. 애교 왜 부려 내가 너한테. 카메라에 문제 생긴 것 같아. 왜? 아이들이 있기에 오래 싸우지도 못합니다. 야, 아빠도 하나 까주고 그래라 좀, 응? 뭘? 아빠 주워 새우. 아, 안 줘도 돼. 새우 아, 줘, 하나씩 먹어. 아, 하나 먹었어. 잘 많이 써 새우, 너도 먼저 먹어. 어, 거짓 본 사람들 먼저 먹어야지. 그런 새우? 뭐해.
고기 기름에 구운 샘은 정말 맛있습니다. 잘 먹자, 걱정하지 마. 먹어. 여러분들도 갑자기 확 땡기지 않나요? 더 땡기시라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주말에 베란다에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어떨까요? 저희 남편은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와. 같이 살다 보니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건드려야겠다. 마지막 고기가 거의 다 됐는데. 너가 끓여 먹어라. 저 끓여 먹는다. 이거 끓여 먹고 남아. 남편이 고기와 비빔면의 조합을 딸에게 알려줬거든요. 고기 셔틀. 새우가 익어가면 저희 아들은 새우에 집착을 합니다. 나는 새우가 좋아. 알았어. 열심히 끄고 있으니 기다려봐. 좋은 아빠 되기 참 힘들죠? 남겼다가 고기에 구운 거 남겼다가 나 저녁에 출출하면 그렇게 먹는 거야. 지금 다 먹는 게 아니고. 과연 비빔면까지 먹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새우를 까던 다리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까 새우. 아무 반응이 없어 민망한 다리미는 스스로 리액션을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미식가의 솔직한 삼겹살 후기를 들어보실까요? 예. 고기가 많은 부분이니까 좀 뻑뻑해. 아닙니다. 그래? 아까보다 약간 다르지. 맛이 다르지? 냉동이야? 완전 생인데요. 냉동 먹고 싶다 했다고. 어릴 때 많이 먹었던 냉동 삼겹살. 냉동 파는 데가 잘 없었어. 그래? 냉동이 오히려 귀해졌어? 먹는 것에는 진심인 편. 일반 종류점 가면 아마 있을걸? 근데 생고기를 못 팔면 얼려야 되잖아 어차피. 맞냐? 그때그때 소비를 그때그때 맞게 소비를 하는 거지. 고기 한 점을 이용하여 고기판을 닦는 저 스킬.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핏줄 보이는 팔뚝도 섹시했어요. 어, 장마하 식구님 또 자기네끼리 맛있는 거 먹었다고. 뭐 그러겠네. 이게 맛있는 건가? 낭만낭 식군 오빠 다음에 더 맛있는 장어 먹자. 이건 살코기가 너무 많다 이 부분. 이거도 같이 씹어줘야지 맛있는데. 아재 개그에 빠진 가족을 한번 보시겠어요? 새우가 식어야 돼. 엄마 뜨거우면 못 가. 맞아. 너 새우 보고 지금 달려왔지? 고기 좀 먹어, 고기. 새우 냄새가 나가지고 와봤더니 새우가. 그러 새우? 이라 새우. 한잔하세요. 따르세요. 아재 개그를 재밌어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요. 저희 가족은 고기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고기 또 먹어? 어? 왜? 아니 다 꺼버리려고? 남편은 고기 욕심이 엄청나요. 야채 네들
얼음물 따오라. 얼음을 못 빼니까. 조심해 봐. 엄마, 누나가 두드리다가 너무 세게 두드려서 얼음이 바닥으로 날아갔어. 그럼 버려야 돼? 여기가 하나 남았어. 좀 뻑뻑하구나, 세우니까. 아깝게 좋았어. 이거 키베드야. 뭐? 이거 잘라가지고 키베드고 비빔면에다가 이걸 싸먹는 거야. 그래 낫겠지. 그치, 목살보다는 얼음물. 오! 아, 뜨거! 나 방금 계곡에 온 느낌이었어. 와, 진짜로. 어디에, 어디에? 아니, 흘렸니까. 아, 어디, 거기에 흘렸다고? 계곡에 온 느낌이었다고, 방금. 우와! 계곡에, 계곡에서 고기꽁을 쑤 먹는 느낌이었지, 방금. 아, 발을. 할 때야 나 얼음 동동 띄어갖고 발을 담그고 먹으면 진짜 그런 느낌 나겠다. 응. 응? 해보세요. 적당히 하세요. 통을 가져와야 되나? 응? 뭘? 그릇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거 담아놔야지. 빼놔야 되잖아. 우리 치밀하다, 치밀해. 비빔면에 먹을 것까지 다 비빔면에 먹을 것까지 다 치밀하게. 우린 정말 대단한 가족이야. 아이들이 남긴 새우도 먹고 비빔면과 먹을 고기도 담아놓고. 이번에는 목살을 구워보겠습니다. 목살은 간을 해야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 새우를? 고기는 쌈장에, 새우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아들. 평소에도 쌈장을 너무 좋아해서 밥에 쌈장을 비벼 먹습니다. 그냥 먹었어. 왜? 그냥 먹었어. 아무도 먹는 거 봐. 다 부드럽네. 뭐가? 그래. 아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뒤집어서 또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짤 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얼음물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왜? 배부르다 이제. 배부르다고? 야, 우리 완전 대식가인 줄 알겠다. 어? 비빔면 안 먹어? 다 먹어. 지금? 안 먹어. 깨장 안 먹어? 안 먹어. 지금은 깨장 안 먹어? 안 먹어. 누나 밥 먹고 너 혼자 비빔면 뭘 하는 거 알겠지? 저 웃음의 의미는? 대단하다 그럼 진짜로. 내가 깐 거니까 누나가 먹으라고 그래. 내가 먹을게 고마워. 입술이 여자 입술이야. 입술 봐봐. 아빠 입술 닮은 애들 없네. 다행이다. 다 내 입술 닮은. 아빠는 입술이 안 두꺼워. 근데 니네는 유전자가 이상해.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나? 어, 입술, 너 아빠 입술 닮았구나. 아빠 입술이
얘가. 내가 엄마에서 닮았는데 입도 되게 얇아. 짜짜짜짜짜. 어? 어머 깜짝이야. 고추기름 나왔다. 고추기름. 어? 거기 고추기름 쓰자. 그거. 고추기름이니? 어이! 어우 시끄러. 뭐야 이거 이 고기. 응? 이 고기 뭐야? 비빔면 먹을 때 먹는 거. 왜 이 고기를 먹냐 나와? 아 면에다 먹으니까 길게 잘라. 살코기만 저그릇이 잘라버리면은 맛이 없으니까 대게랑 같이 먹으려고 대게 있는 부분이나 살코기랑 맞게끔 아니 자른 거지. 그렇게 기쁜 뜻이. 맞아. 오. 맛있어. 쌈장을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아 맞다 소금 간했잖아. 육즙이 가득하고 정말 부드럽고 오. 간이 딱 돼서 그냥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소고기 같아. 소고기 맛은 끝에서 소고기 맛 나. 그치? 끝에서 소고기 맛 나. 맛있어. 목살이 원래 이런 맛인가? 소고기 맛 나. 아, 목살 스테이크 있어. 돼지 목살 스테이크나. 맛있어. 아 제발 그거만 건너지 마요. 아 이걸 왜 찌지하고 이 아줌마야. 왜 창피하냐? 참고로 이 비빔면은 배웅동 비빔면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비주얼. 행복해 보이는 남편. 이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